2023년 1월 4일 수요일 예심찾기 단일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수요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수요예배 가보니 우리 교회 일년 표어가 바뀌어 있었고 또 선정에 있느라 듣지 못했던 주일 설교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일년 표어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이었고, 첫 번째 1월 1일 설교 말씀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노트를 보니 하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갈의 고통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강사로 처음 복지관에 수업을 하고 온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 아시고 나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고 그것을 살피시며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갈은 사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꾀로 만들어낸 자녀가 있었고, 또한 교만하여져서 사라와 그의 아이를 놀리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런 삐뚤어진 사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형편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하갈의 입장과 같은 감사한 은혜가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의 죄 많음을 아시면서도 저를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저를 고쳐 쓰시고자,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서 참 많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운 예배, 수요 예배이었습니다. 하갈의 기도, 하갈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자신의 생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의 생계를 놓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찾을 수 없는 그 우물을 발견하고 물을 먹였던 하갈의 그 마음이 오늘 저의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갈과 같은 여인인 저를 살펴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삶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저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